안녕하세요. 1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요, 12월에 이 행운 같은 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12월은 천여자리에 우리 신월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이제는 받는 게 아니라 기존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도움을 많이 받았다면 12월은 좀 많이 베푸셔야 되는 그런 한 달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베푸는 만큼 그건 다시 배가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내 안의 자존감이나 혹은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어떤 비교 속에 갇혀져서 나의 재능을 잘 발휘하지 못하고 혹은 사람들의 시선을 바르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인간관계라든지 일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관계 속에 좀 갇혀 계셨다면 이번 달부터는 그런 부분도 좀 많이 깨시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조금 한번 이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과거와 관련되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상실감 때문에 이미 이 과거의 연연에서 새로운 부분에 대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본인의 생각과 틀에 갇혀 있는 경우가 좀 있었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말다툼이나 혹은 일적인 소통 방법이나 이런 걸로 본인이 좀 실패를 보았을 여지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사람과의 소통이 좀 어려움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지금 나한테 큰 중심이 되는 사건이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관계가 조금 원활하게 가진 못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12월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투영하는 자세로 좀 많이 바뀔 것 같고요. 내가 잘못되었던 생각이나 안주하고 앞으로 가지 않으려고 했다거나 회피하려고 했다거나 혹은 일회성으로 이거를 잠시 모면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하시고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계획을 철저히 세우게 되실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일을 시작하심에 따라 내가 짧은 기간 일을 함에보다 보상이 좀 크게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을 맛보시게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미래의 비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수 있다고 하고요.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그 행운의 일들은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다가올 수 있다고 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이동을 함에 따라 거기에서 오는 만족감은 좀 크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일을 하고 계셨다 할지라도 이것은 뭐또 다른 새로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일을 토대로 여러분들은 부와 명예를 함께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애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셨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주하고 앞으로 나가지 않고 어떤 틀에 따라서 그 틀에 맞는 어떤 행동이나 강요 같은 것들 혹은 이야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의심을 하고 혹은 거기에서 서로 상처를 또 받고 혹은 만족하지 못하는 권태감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냥 좀 고립이 되어 있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오해가 될지 아니면 진짜 본인이 생각하는 망상이나 혹은 의심이나 혹은 나에게 혹시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경우인지는 본인의 직관력이 정확한 답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직관력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행동을 좀 취하게 되실 거다라고 생각을 들어요. 하시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카드라는 건 상당히 안정적인 정착인데 보면 생지라는 것 자체는 의미가 나에게 손실을 주고 나에게 조금씩 어떤 뭐 폐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 다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직하고 우리가 믿을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안정감을 줄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생지 같은 경우에는 교활하고 민첩하기 때문에 나를 속일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나를 지키기 위한 어떤 행동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나에게 해가 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은 적절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혹은 또 하나의 경우는 내가 그게 뭐 사실 정확한 방법이 될 수는 없겠지만
처음의 시도는 그렇게 좋은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그 시도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는 그런 한 달도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계속 질문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이게 왜 이렇게 이루어진 거지? 나는 왜 이러고 있는 거지? 어? 왜 그런 거야?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시게 되시면서 여러분들의 방향의 목표가 조금 정확해지고 명확해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11월 달에 지금 그런 답답한 상황을 갖고 계셨던 분들,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사실 순간적인 그 타이밍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A가 아닌 B의 변수로 대화를 하다가 이 상황이 묶여버린 거죠. 그래서 급작스럽게 이렇게 정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다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다 보니까 또 다른 새로운 목표의 지점에 도달을 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결실을 이루게 되는 행운 같은 사건으로 변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오라클 카드 우리 원석에서도요. 이게 방소다석이라고 해서 소달라이트거든요. 보수경도 5.5에서 6을 가리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책이나 움직임을 갖고 계지 못하던 분들은 휴식을 통해서 다시 리셋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나 의심 같은 것들을 날려버려서 내 안에 갖고 있는 나쁜 공기들을 밖으로 빼시고 긴장을 푼 다음에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노력하셔라. 그러면 그 본인의 의지에서 오는 위험한 상황을 피하게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신다라고 합니다. 킹 오브 컵스도 그렇고 애플스도 그렇고요. 이 대상 자체가 굉장히 약간 높은 기관, 큰 기관 같은 경우에 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사실 여러분들은 내면의 심리를 잘 다루실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아마 많으실 것 같고요. 책임감이나 뭐 혹은 본인에 대한 갖고 있는 주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뚜렷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막상 시작은 하셨지만 거기에서는 아마 책임감을 갖고 열정을 다해서 아마 진행을 하게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그런 열정들을 사람들은 아마 되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주고받는 시간 속에서 큰 펜타클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큰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본인들이 갖고 계시는 이런 촉이나 능력 같은 것들이 상당히 높으신 분들 같아요. 주위의 이야기에 이게 휩쓸리거나 그런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만약에 그런 결정을 내리셨고 그렇게 판단이 쓰셨다면 그건 분명하게 명확한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를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신념과 여러분들의 목표를 향해서 12월 한 달을 좀 움직이시는 그런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12월 아주 풍성하고 행복한 한달될수 있도록 저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분들 12월에 생길 행운 같은 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번 달에 문올리지의 왁식문이 열렸습니다. 그 왁식문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날려버릴까요?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내 안에 불필요한 것들, 지금 내가 이 달에 있어서 행운 같은 일들을 얻어가기에 앞서서 내가 좀 내려놓아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남겨두어야 되는 것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내가 정리된 생각 속에서 여러분들은 풍요를 만끽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있을 소소한 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은 약간 조금 편안하시지 않으실까요? 오히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나 지금 결정이 조금 내려지고 있는 단계가 지금 진행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관계에 있어서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갖고 있는 속성 자체가 여러분들은 보통 어떤 사건이 전개가 되면은 이렇게 막 행동이나 뭐 이런 섣부른 행동보다는
여러분들은 그 꾸준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관찰을 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면 소통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의 특성은 일단 내가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마음을 먹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한없이 많이 퍼주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만약에 일을 하더라도 이 일이 진짜 단계 1부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열심히 수순을 밟아서 진짜 인내와 절제를 통해서 결국에는 목표 지점이 뭐 높은 곳까지 갈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연애도 수뇌부 같은 사랑, 내가 한번 이 사랑을 지키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사랑을 정말 놓지 못하고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런 분들로 보이십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보통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요,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은 왜 우리와 생각이 좀 다르지? 이 사람은 우리랑 다른 행동을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좀할수 있지만, 그만큼 내공을 갖춘 사람들이고, 결국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와 믿음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주변에 본인 분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나중에 이분들은요, 어떤 자리에 있어서도 자리매김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만약에 놓치게 되면 사실 그건 손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분들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슈적인 관건에서 보면은요, 인간관계, 만약에 연애관계 이슈다라고 하게 되면은 서로가 되게 순수하게 만나서 이 관계를 좀더 안정적으로 오래 구축해 오던 관계에서 일적인 부분도 많고 현실적인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근데 일부 삼각관계 보여요. 일부 삼각관계에서 약간 줄다리기? 네,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 관계를 아마 본인들도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남성분일 수도 있고 여성분일 수도 있지만 아마 조금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결정이 조금 단절이 된 상대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조금 힘든 시간을 벗어나고 있는 그런 과도기의 시간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상대분들의 마음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상대분들도 상당히 정말 열심히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랑과 애정을 많이 쏟았었고 혹은 두 분만의 그런 시간을 위한 또 다른 준비를 하고 계셨을 그런 상황도 보이지만 중간에 서로 소통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오류된 것들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떤 타이밍이 온것 같거든요.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태로 보이지만 나에게 새로운 제안이나 프로포즈 혹은 어떤 순수한 마음이 담긴 편지가 좀 도착하게 될것 같고요. 이 관계를 조금 더 지켜보겠다, 유지해 보겠다라고 하는 한 가지 이슈가 좀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일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면 이러한 사건과 맞물려서 여러분들은 예전에 해왔던 혹은 과거에 내가 취미로 배워보고 싶었던 것이거나 혹은 내가 하면서 즐거움을 느꼈던 것들에 대한 부분을 뭐 직업적인 관점으로 좀 바꾸어서 시작을 하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위에 보면은 저글링을 하고 있는 남성분 보이시죠? 이 유연성이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을지는 몰랐는데 이 언어의 유연성이라든지 내이 흐름의 유연성이라든지 사람의 감정을 다루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개사처럼 굉장히 열심히 잘 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펜타클 8번처럼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결과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게 되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면 일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보상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행운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된 것들은 나중에 나에게 어떤 큰 재앙 같은 것들이 좀 들어올 수 있고요. 그럼 그 자리에서는 제가 뭐 보면은 이게 사자를 다루고 있잖아요. 아주 여러 사람을 이렇게 통찰력 있게 리더십이 되어서 다 이렇게 보다듬을 수 있는 높은 자리까지 갈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여성분이시지만 여성분이 사자를 다루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사자라는 성질이 자칫 잘못 다루게 되면 사자한테 물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가 이렇게 유지가 된다는 것은 여성 안에 있는 그런 무한한 힘이
상당한 내공을 갖고 있고 능력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카드거든요. 그래서 일과 사랑 모두 함께 가져가는 그런 한 달이 되실 수도 있겠다. 다만 여러분이 이렇게 일적인 부분이나 혹은 연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연애적으로는 좀 실망하는 부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한쪽에 있는 의심이나 혹은 한쪽 그 상대분과의 관계에서 남성분이 예를 들어서 감정을 다 주지 않으셨다거나 혹은 남성분이 그런 언어에 더 오는 그런 상실감이라든지 혹은 남성분이 행동과 마음과는 다르게 굉장히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끊임없이 여성분은 남성분을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극적인 거는 어떤 변화를 통해서 남자분이 다시 한번 이 연애를 이끌어 가보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요. 지금은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감정이 많이 살아난 모습이 좀 보이고 연애에 대해 접근성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다가가고 싶은 모습이 좀 보이지만 이 토대에는 현실적으로 안정을 계속 추구하려고 하셨던 분이셨던 것 같다. 근데 그 안정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둘이 좀 단절이 이루어졌던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근데 이 남자분 자체가 이제 페이지 컵스라고 하는 거는 약간 철이 없는 미성숙한 그런 상대이다 보니까 좋은 면을 그냥 앞에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지만 뒷처리가 잘 마무리가 안될수 있어요. 그래서 둘 간의 서로 관계에서 여성분이 만약에 이렇게 사자를 다룰 수 있는 그런 내공을 갖추신 분이시라면 문득문득 자기가 이렇게 오는 그런 호기심이나 혹은 감정들로 부딪힘이 계속 있으셨을 수도 있고 서로 소통하는 데 있어서도 약간 문제가 생기셨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관계 때문에 여러분은 어느 정도 좀 감정을 좀 내려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거와 맞물려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예전에 했던 것들에 대한 제도들을 시작을 하고 거기에서 속도감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기존에는 일을 하려고 했다가도 아직 일을 하지 못하고 중간에 멈춰섰던 전차처럼 이제는 헛과백의 그러니까 유연성이 좀 키워지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요. 조금 더 능수능란해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목표 설정이 좀더 뚜렷해지실 것 같아요. 앞으로 좀더 빠르게 나아가다 보니까 본인 자체도 이런 운 자체가 굉장히 행복감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큰 조력자 같이 이렇게 믿을 수 있고, 네, 우리에게 관대한 그런 어떤 조력자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줄수 있어서 여러분들은 이한 달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한 달로 갈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페이지 컵스가 킹 컵스로도 바뀔 수 있다는 어떤 전환점. 여러분들은 분명히 어떤 이슈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슈로 이런 상황의 반전이 이루어짐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서로 본인들이 어떤 오해나 혹은 의심이나 서로 상처 주는 일이 있다면은 용서하고 혹은 본인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반성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메시지가 왔거든요. 근데 이 메시지 안에는 이제 진실성을 담은 메시지가 도착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파트너십으로 봤을 때는 일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믿음직한 그런 파트너십이 들어올 수 있기는 하지만 위에서 보면 클라우드는 약간 번개가 꼈거든요. 속임수 사기 이런 것들에 대한 불분명한 이런 부분에 하트가 들어왔다는 건 뭐냐면 이러한 하트는 이러한 사랑이 담긴 연애 이러한 대상은 여러분들이 어떤 물질적이나 이득을 바라보면서 오는 제한이 될수 있기 때문에 좀 거리를 두어야 되는 상대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조금 조언으로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금운달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는 지금 보시면은 Corporation Instead of Compassion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자체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이 관계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 혹은 이 관계에 있어서 내가 결속력을 갖고 앞으로 나아간 일에 대해서 좀더 진취적으로 움직여라. 혹은 내가 나를 용서함에 따라 이 일이
좀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는 최대한 내가 직관력을 살려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그런 무한한 능력은 밖으로 조금 분출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에너지를 밖으로 쏟아붓지 못하기 때문에 더없이 많이 고립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운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가도 역행이 되면요. 오히려 더 나한테 안 좋은 기운이 오기 때문에 되게 심한 우울증이나 혹은 고립감으로 많이 힘들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자기 재능을 많이 발휘해서 주변에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걸 능력으로 개발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큰 이슈가 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적철석이 나와 있어요. 해마타에서 모수 경도가 5에서 6.5로 가고 있고요. 새로운 시작 에너지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에너지의 발산에 몰두를 해서 그 길에 정박하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요. 이 길에서 계속 쭉 나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내가 가장 위에 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끝은 아직 보이지 않았거든요. 결론이 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는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시간 속에서 내가 재능을 발휘하고 결론적으로 내가 재능을 발휘함에 따라서 정상까지 갈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뉴 비기닝에서는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앞으로 더잘될 거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앞날에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번 분들. 3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번 분들 12월에 있을 행운 같은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3번 분들은 이번 12월 달에는요, 여러분들에게 보름달이 들어왔거든요. 만월입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신의 뜻에 맞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지금 카드를 보고 있는 시점이라면 여러분들은 거의 그 모든 결과치가 거의 뭐 절정에 다다른 상태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을 결정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상태에서는 일단 이 문제가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기는 되겠지만 이 결정 앞에 있어서는 굉장히 냉정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만원, 지금 보름달 카드, 보름 만원 카드를 보면서요. 위에 보면은 저희가 오라클 카드가 이건 맨 마지막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굉장히 풍요롭잖아요. 이 카드 자체가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충만한 기운도 갖고 있고, 마음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네. 근데 이게 이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너무 반짝이고 아름답고 눈부신 것들.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유혹은 혹은 아름다운 장미는 가시를 조심해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데 12월에는 그런 본질을 꿰뚫어 보는 그래서 그 본질 속에서 나는 결정이 여러분들에게는 인생 최대의 가장 큰 중요한 이슈가 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위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 우리 지금 퀸 오브 펜타클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원래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금전관리도 굉장히 잘하시고 되게 포용력 있으시고 책임감도 있으시고 사회적인 위치에서도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개인 사업가가 될 수도 있고요. 직책으로 만약에 따진다라고 한다면 어떤 전문직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여성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이슈에서는 가정과 관련된 일들 혹은 어떤 내가 유혹적인 일들, 그래서 그 손을 놓을 수 없는 일들, 이런 이슈와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다고 합니다. 근데 금전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이루기 위해서, 혹은 내가 원하고자 하는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실 살짝 유혹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유혹을 과감하게 결정내고 떼어낼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인간관계였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그런 보이는 것에 유혹에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냥 기존에는 어떤 틀에서 움직임이 없는 그냥 방치되었던 일들, 그런 방치되었던 관계들, 책임감을 뭐 수반하지 않았던 관계들, 예를 들어서 뭐 연락도 잘 되지 않다던가, 일적 업무에 대해서 태만한다던가, 뭐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이나 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를 갖고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게 되고 목표를 갖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성분이 남성분으로 보이는 것처럼 저는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킹, 나이드 오브 만지요. 나이드 오브 만지라고 하는 분은 일단 어떤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100이라는 수가 되어 있으면 50 이상은 하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 일을, 이 시점에서 다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결정을 아마 내리게 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자꾸 방어하려고만 하고, 혹은 그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또 다른 무언가를 또 만들어내고, 그래서 서로가 오해를 사고, 일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결단력 있게 이 일을 추진하게 되실 것 같고요. 이 일은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몸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남은 좋지 않은 독소 같은 것들을 밖으로 뺀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표 설정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내가 만약에 원하는 것이, 원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이 일에서는 목표 설정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목표 설정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상당한 열정과 에너지를 조금 불어넣어 주셔야 될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만약에 어떤 결정할 부분에서 감정적으로 치우치시게 되면 이성적 판단이 약간 흐려지실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참여하면서 소소하게 그런 일들을 해 나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중심은 흐트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일상생활에 계속 준하는 생활을 하시면서 목표를 잡고 앞으로 나가다 보면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어떤 행운 같은 것들을 잡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에너지 활용이나 재능 같은 것들, 본인들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그런 빛나는 재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그걸 좀 많이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될것 같아요. 삶이라고 하는 게 내가 마음이 좀 충만해야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모든 것을 다 충만하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내가 거칠에만 지금 멋지게 다 꾸며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부에서부터 뭔가 가득 찬 풍만함을 느껴야 여러분들의 인생도 굉장히 아름답고 풍요롭게 갈수 있습니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굉장히 유혹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어떤 하나 가정과 이슈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좀 정리해야 되는 기로에 놓이셨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현실적으로 안정을 추구해도 아직 안정 기반이 다 다져지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셔야 되는데 다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목표를 잡고 그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어 가다 보면 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것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원하는. 이제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질 수 있겠지만 이 결정은 사실 이건 신의 결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기 때문에 그 주사위 앞에서 여러분들은 냉철함과 냉정함을 유지하시고 좀 기다리시면은 일상에 좀 몰입하셔서 기다리시면은 지금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중압감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표 보라 자꾸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거든요. 열정만 계속 앞세우시게 되고 그러지 마시고 일단 목표를 잡으시고 그 원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추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상생활을 토대로만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심리적인 안정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될수 있게 되고요. 그에 따른 풍족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목표에 대한 설정 부분에 근접하게 갈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원하는 지점까지 갈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 12월에 그런 목표 설정에 대한 값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목표를 설정함에 따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무게가 상당히 가벼워지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목표가 선명하게 보임에 따라 여러분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이끌어 나가야 되며 무엇을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결과가 아마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 보름달이라는 것 자체가 꽉찬 상태예요. 더 이상은 진행이 어렵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 시기가 될수 있어요. 느긋함과 나태함 혹은 내가 결론을 내리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지연이 되게 된다면 모든 것은 다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생활을 유지함에 따라 목표 설정을 하고 그 목표 설정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시되 여러분들의 목표에서 그 목표를 잡기 위해서
조금 추진력 있게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여러분들의 운명 같은 일이잖아요. 카르마 같은 것들 부담될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마음속에서 디톡스 같은 것들, 내가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을 쫓고 계시다면,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쫓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보이는 것을 잡고, 한 단계 한 단계 발맞춰 나가시면은, 분명한 곳에는 행운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언 카드에서도, Do not trust라고 나와 있거든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너무 믿지 마시고, 본질을 보셔라. 만약에 지금 이렇게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막 너무 이끌림에 따라서 그 상대를 쟁취하기 위해서 그 일을 쟁취하기 위해서 어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게 되셨다면 사실은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쟁취 부분이 아니라 이걸 토대로 해서 목표를 설정한 게 여러분들에게는 본질적인 가치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유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더 다른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경 쓸게또더 많아 보이니까 그 부분에 더 집중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장 그것을 내 안으로 갖고 오게끔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유혹에서 살짝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시고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 목표의 마지막 끝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실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일단 12월은 조급해하지 마시고 너무 반짝 빛나는 그런 유혹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부분에 최대한 에너지를 쏟으시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감에 따라 그 길에서 어떠한 새로운 보물 같은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 지금 우리 오라클 카드 여러분. 이 카드에서도 제가 아까 침에 말씀드렸지만, 인페리얼 토파즈라고 하는 것은 모수 경도가 8입니다. 이 8이라고 하는 수는요, 여러분 신의 경지에서요,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뭐 이걸 할수 있고 할수 없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이 자체, 이 모든 사건들은요, 신에게 맡겨보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너무 그렇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지금은 순서에 맞춰서 순리에 맞춰서 수수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4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번 분들 12월에 있을 행운 같은 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타로 카드에서 저희가 메이저 카드와 마이너 카드가 있으면 메이저 카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인들의 중추가 되는 카드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카드에서는 4장씩이나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힘든 전환기를 맞이했다. 예, 전곡점을 찍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오랫동안 해왔던 일들 같은 경우에도 그 일이 어떤 급변화 속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 시기를 넘겨갈 수 없는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되는 그런 도달 시점이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전반적인 과정이 1부터 10이라는 수다라고 생각하면 10에 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9번의 헐미 카드하고 휠 카드가 나와 있는데 이휠 카드라고 하는 게 10번이거든요. 9번에서 10번으로 완성이 된다면 이제 10이 지나고 나면 0이라는 수로 완벽하게 다 변화되는 상태로 이루어지는데 아래의 카드에서는 0번의 풀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과도기가 한 바퀴 끝나고 새로운 쳇바퀴가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들은 지금 이 기회를 맞이하면서도 행복해야 될지 아니면 이거를 슬퍼해야 될지 좀 낙담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이제 저희가 이제 천칭자리 들어와 있는데요. 더 풀문. 이 풀문 자체가 지금 하는 이 시기에 만약에 어떤 인간관계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이 인간관계가 종지부를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전과는 완전 다른 새로운 관계로 변화가 이어지는 두 가지의 경우수가 있는데 이 결정은 본인들의 직관에 따라서 어떤 결정이 과연 최선의 결정이 될수 있지 본인들에게 몫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카드거든요. 그만큼 꽉찬 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실을 내리셔야 되는
그런 한 달이 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글쎄요, 여러분들은 그게 사실 그게 뜻한 건 아니었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관계 형성에서 혹은 뭐 일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마땅히 누려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버려졌다 혹은 기회를 잡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어떤 일과 진행함에 따라 이도저도 할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만약에 인간관계라면 모처럼 잡은 기회조차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재정 관련해서는 문제들이 좀 많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도 그 결과물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결과물이다 보니까 우리가 허상과 망상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결과물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상이다, 목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내손 안에 잡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를 만들어 갈수 있는 일을 시작을 해서 그 결과까지를 좀 도출하려고 노력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결과까지는 시간과 간장이 좀 많이 소요되겠다. 이런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시점이다 보니까 기회를 놓칠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어느 정도 체념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 보여요. 하지만 더 스타카드처럼 여러분들에게 어떤 목표를 좀 만들어 드리고 여러분들이 뭐 어떤 산모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조금 잡혀지신다면 그런 쪽에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서 혹은 나와 관련된 하우스라는 것은 나와 가까이 있는 집이나 소속 단체나 혹은 가족과 관련된 카드거든요. 이렇게 나에게 믿음을 줄수 있고 나에게 함께해 줄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혹 누가 어떤 제안이 들어왔을 때그 제안의 두려움을 갖고 있기보다는 본인의 직관에 맞춰서 과연 내가 아직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좀 진솔하게 풀어 가시면서 대화로서 이 해결점을 맞이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입을 다무시고 이걸 묵인한 채 넘어가시기보다는 최고치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셔야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셔야 되고, 그 안에서 나오는 결과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그런 한 달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과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결과에서는 분명한 뭐 시간과 감정이 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몫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즈덤 오라클에서도 우리가 양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정말 이 기회를 잡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이 잘못된 부분을 다시 수정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 결과물들까지의 그런 도달 부분을 서로 타협하는 과정으로 가져가시게 되면 그 결과의 끝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네, 행복한 소식과 행운으로 여러분들에게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시기보다는 이 일을 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시기 위한 노력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미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이미 밝다라고 천사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도전에 따른 불안감보다는 이 도전을 통해서 종지부를 찍는 그런 시점이 된다. 지금은 여러분들의 직관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제안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해결점을 도출하기까지 너무 힘든 결정이다라고 하신다면 그 결정도 여러분들의 직관에 의해서 과연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면 이 제안을 거절을 해야 될지 여러분의 선택 몫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네. 아몰라이트라 그래서 이게 지금 모세 경도가 3.5에서 4 오라클이거든요. 이 오라클의 이야기에서도요, 여러분의 미래가 밝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시간과 공간을 버는 부분이 과연 이 제안의 폭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고대하고 바라던 여러 가지 일을 쭉 해오던 부분에 대한 창출 혹은 산출문에 대한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려고 하는 것인지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결정들은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결정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미래와 앞으로 밝은 미래를 선사하기 위한 그런 시간의 몫이라고 하니까 그 결정에서 여러분들 좀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월 한 달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될수 있는 한 달이 될것 같고요.
카드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카드가 많이 나와 있어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직관에 따라서 행복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저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4번 분들 제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